자,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얼마 안 남았는데 9월 모의고사에서 특히 우리가 독서 영역을 빠르게 읽고 우리가 정답을 찾아내야 1등급으로 갈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은 아직도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고 문제를 풀때 문장 하나하나 해석에 집착하고 그리고 그것들의 뜻풀이에 매달리다 보면서 결국은 다 읽고 나면 머리에 남는 것이 없는 그래서 지문으로 또 가고 또 감으로써 우리가 결국 시간은 오래 걸리고 정답을 놓쳐버리는 그런 공부 방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오늘 잠깐 잠깐 제가 보여줄 건데 6월 모의고사를 토대로 봤을 때 거시적으로 읽는다는 건 뭐고 글쓰기의 구조적 논리로 읽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짧게 짧게 보여줄 테니까 당장 여러분들은 문장에 집착하고 단순히 뜻풀이 혹은 더 나아가서 무언가 지식을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강의라든가 그런 공부법은 이제 버리시면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가 아닌 수능에서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잘 보세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 지문 해설해 주려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읽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17세기 초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첫 단락이라는 것이 전체 본론을 결정하고 그 범위를 줍니다. 그럼 우리는 첫 단락에서 잘 읽은 걸 가지고 본론에 어떤 내용이 나오지라고 추론하면서 핵심적인 문장들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 핵심적인 문장들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면 그것들의 대응 관계를 볼수 있는 게 바로 논리적 글읽기예요. 단순히 문장과 문장의 논리가 아니라 비문학은 한 문장은 나머지 문장은 첫 단락은 전체 글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범위 속에서 움직이다 보면 봐야 될 문장과 문장들의 관계와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쉽게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17세기 초라는 거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 17세기라는 게 나왔다는 말은 앞으로 18세기, 19세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시기별로의 차이를 묻겠네라는 거죠. 그럼 시기별로의 차이지만 이 차이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동일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기 좀더 읽어보면 자, 17세기에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이게 서양의 과학 지식이죠. 이게 A가 되는 거죠.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인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럼 됐단 말이죠. 아, 그렇다면 이제 이 17, 18세기가 아, 서양의 과학이 조선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네. 변화를 줬네. 그럼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 아, 17세기에서는 어떤 서양 과학이 조선인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고, 18세기에는 어떤 과학이 어떤 변화를, 19세기에는 어떤 과학이 어떤 변화를입니다. 그러면 요런 것들이 서로 대응을 이루면서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좀더 읽어보면, 하지만이 나왔어요.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도 19세기도 보여요. 그럼 이제 시기의 흐름이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예요.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이게 왜 나왔냐면 여기는 과학이지만 범위를 좁혀준 거예요. 서론의 글 쓰는 방식은 범위를 자꾸 좁혀줘야 돼요. 과학 뭐 나올지 몰라. 그럼 첫 문장이 과학이면 과학에서도 물리, 물리에서도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에서도 뭐 이렇게 범위를 좁혀주는 게 서론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그 과학 중에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 지리 지식에 비해서 미미했다. 여기는 크게 영향을 줬는데 그 중에서 뭐는 의학은 영향이 크지 않았다. 그럼 앞으로 이제 변화는 의학. 왜 의학이 조선인들에게 영향을 미미하게 미쳤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어쨌든 이 나온다면 17세기는 서양 의학에 역시 X, 그럼 조선인들에게 왜 A만큼만? 그럼 18세기에서도 어떤 서양의 의학, Y라는 서양 의학이 조선인들에게 B, 19세기에 Z라는 서양 의학이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한 논평을 남긴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 말은 미미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이제 미미한 이유와 더불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로 미미하게 영향을 미쳤나요? 그래서 실제 뒤에 글은 읽지 않지만 이 글이 조금은 잘못됐는데 순서상 원래는 봤을 때 미미한 이유가 나와야 되고 그런 다음에 글을 여러분 읽어보면 18세기에 나와서 18세기의 서양 의학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담 샬이라는 글에서 중세의 의학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뇌가 미치는 우리가 육체적인 측면과 우리가 지각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여기에 받아들인 뭐 이익이면 이익이 받아들인 홍등이면 홍등이라고 합시다. X 정확히 기억이 안 나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이 19세기에서도 서양 의학의 뭐 여기는 이제 몸 기계론이라고. 그러면 이거 똑같이 뇌를 가지고 육체 지각 이렇게 나왔어요. 그럴 때 여기는 체한기 이렇게 된 거죠. 구조가 똑같다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글의 구조가. 아, 당연히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구조로 나오겠네. 어떤 서양 의학을 조선인들이 어떻게. 그러면 또 역시 두 사람이 나왔으니까 체한기하고 얘도 다르겠네. 이익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지각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심장, 육체적인 거라고 말했다면 여기는 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뭡니까? 기, 심기라는 걸 중심으로 움직였죠. 이런 식으로 글이라는 게첫 단락 봤을 때 이렇게 읽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봤더니 우리가 예상한 대로 어떤 의학으로 어떻게. 그러면 시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어떤 의학이 어떻게. 그러면 서로 영향을 준 의학은 어떤 차이? 이 받아들인 두 사람은 또 어떤 차이? 이렇게 글을 읽어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글쓰기의 논리 구조로 읽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또 하나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구조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사례는 자, 계속 6월 모의고사예요. 서론을 봤을 때. 자, 사례가 주어집니다. 그럼 잘 보세요. 어떻게 읽는지. 사무실에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될까? 물었어요. 그럼 답만 찾아가면 돼. 두 사람이 나왔네. 세입자와 건물주. 지식을 알 필요가 없어요. 누가? 그럼 이제 누군지 답 찾아가면 되죠. 이 경우 민법에서는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 Why? 그러나가 나왔어요. 그럼 안 봐도 뭐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그러나 나왔으니까 건물주 반대인 세입자가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렇게 사례가 나오면 사실 사례는 빨리 넘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앞에 사례가 나오면 글을 쓸때이 사례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말해주고 있고 실제로 이 포괄적인 내용이 앞으로 본론에 전개될 내용이거든요. 우리 지금 서론을 잘 보고 글쓰기 논리상 추론하면서 빨리 읽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법률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요겁니다. 이게 A예요. 지금 앞에 봤더니 몰라도 법률 규정으로서는 민법인데. 근데 세입자가 하는 경우도 있네. 계약 내용이 법률 규정과 계약 내용은 세입자가 하는 거네.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돼야 하는가? 1. 그랬을 경우 법적 불이익 등은 없는가?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서 읽을 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아, 전제는 무조건 법적인 부분과 계약적인 부분이 서로 어긋날 때라는 게큰 범위고요. 어긋날 때 1, 둘 중에 법과 계약 중에 누가 우선해야 되는 건지, 그럼 우선된 그다음 단락은 이것만 찾으면서 읽으세요. 누가 우선이야? 집주인이야? 누 건물주야? 봤더니 건물주네? 그럼 와 이거 찾으면 되는 거. 왜 우선시 돼야 돼? 요거 찾으면 되는 거고. 실제로 봤더니 뭐가 됐어요? 요거는 봤더니 계약이 우선이다. Why? 계약 자, 요둘 중에 뭐냐?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답이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읽을 때두 번째 달라고 또뭐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무조건 그럴 때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이걸 물었어요. 논리로 보는 건 논리로. 아, 순서로 나올 차례가 됐고, 뭘 볼지 벌써 예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적 불이익과 없는 등, 이건 3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고민할 줄 알았더니 3이 같이 나왔어요. 법적 불이익과 효력의 유무까지 이렇게 같이 2, 3이 합쳐지는 구조로 나왔죠. 보통은 2가 끝나고 3이 여기 옵니다. 근데 3이 이렇게 같이 합쳐진 경우죠. 그럼 이것도 잘 보세요. 그럼 여기 봤더니, 아하, 법적 불이익이라는 벌금은 있지만, 뭐, 그대로 효력은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법적 불이익은, 받고 여기에 뭐야? 효력까지도 없는 경우 이렇게. 그럼 딱 보는 순간 요거 나올 차례인데 요게 이 얘기가 나왔네. 그럼 범위가 정해진 거예요. 그럼 그다음 범위도 이 범위로 가겠네라고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불이익을 받고 왜 효력을 이렇게? 이거 다시 왜 이렇게? 이게 법률이지만 법률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단락을 봤을 때 전체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본론엔 이게 나올 거고, 그럼 이거 읽을 때 뭐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아, 여기 봤을 때는 이런 경우수가 있네? 근데 이런 경우수라는 건 다시 또두 개로 나눠졌네? 그러면 이들의 차이점을 보면 되겠네. 그럼 왜 효력이 있고, 없고, 불익을 왜 주고, 이런 식으로 요걸 비교해가는 구조로 이렇게 글이 전개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제가 보여준 것처럼, 비문학을 읽을 때는 무조건 막 따라 읽는 거고, 법의 지식이라고 문장 따라가서 지식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전체를 보면 봐야 될 단어, 그리고 서로 호응되는 단어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읽을 때 여러분들은 수능날 글이 잘안 들어와도, 9월 모의고사 글이 잘안 들어와도 정답은 찾거든요. 문제는 어차피 이런 단어들의 관계를 가지고 묻습니다. 그래서 좀더 봤더니,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뭐 임의 법규라고 한다. 라고 돼 있네. 여기 법규하고 땡땡이 있네. 아,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정의 내린다면 그럼 이 법규는 뭘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강행 법규라고 한다. 아, 그럼 이게 강행 법규? 전 정확히 모른다고 칩니다. 그럼 이거는 또 무슨 뭐 X 법규라고 한다. 아, 그러면 요거는 이 둘의 차이도 물을 수 있지만 법규로 세 가지의 또 차이를 법규라는 범주에서 묶어서 물을 수도 있겠네? 라는 게 자꾸 논리 구조상 들어와야 글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벌써 뭐를 봐야 되는지를 모른 채 선생님들이 정리해 준걸 정리하는 건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비문학이랑 여러분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지? 왜이 부분을 집중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이거 나오겠네? 라는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도 그렇지만 수능 때도 비문학 장담 못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며칠이 남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학 지문도 한번 이번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론만 보고 쉽게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봅니다. 과학 지문. 과학 지문도 보면 이 과학 지문은 글을 잘쓴 글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보면 건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범죄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여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아, 검사용 키트라는 건데 초점이 널리 이용된다요. 그럼 왜 널리 이용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용되는 이유가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문장이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잘못 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보면 검사용 키트 얘네들은 비용이 적다, 쉽다, 빠르다, 정확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널리 이용된다예요. 자,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이런 단어 중요해. 자, 우리가 이 기술 지문이면 기술 지문이 쓰여지는 원리가 있어요. 기술 지문, 이거 검사용 키트라는 요 제품을 뭐 비행기, 컴퓨터 이런 제품에 대한 구성 요소를 말해야 됩니다. 이 구성 요소는 X, Y, Z가 있다. 얘네들의 특성은 A고 B고 C다. 그럼 앞으로 본론에서는 자, 본론 1은 지금처럼 말하고 본론 2에 이거를 말하고 본론 3에
ABC가 어떻게 순서대로 연결이 돼서 작동하는지의 how, 요 부분이 실제 방법이고 얘네들이 보기 문제다. 이게 루트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 지문은 어떻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얘네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글을 못 써서 얘네 쓸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거야. 이런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뭐뭐를 응용하다가 어떻게 응용하는지 이게 how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과학적 원리가 되는 거죠. 글을 못 썼기 때문에. 자, 응용하여 실외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됐다. 그러면 이두 가지가 핵심인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아, 검사용 키트. 이건 이제 필요 없어. 키트의 핵심 원리가 과학적 원리인데 항원과 항체가 반응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항원과 항체가 어떻게 반응해? 그럼 이것이 반응하려면 앞으로 이 제품에 이거를 반응하기 위한 구성 요소들은 뭐야? 이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이 항원항체 반응하는 방식이 다양화되잖아요. 그러면 항원항체 반응하는 방식이 X하고 Y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잘 보세요. 이런 걸 지금 모르고 있으면 못 읽는 거예요. 그러면 구성 요소가 우리 좀더 나머지 읽어볼게요. 다른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가 있다. 항원항체만으로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반응을 말하는 거고, 항체 제조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키트 또 이거예요. 그러면 글을 잘못 썼기 때문에 서론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어고 기술 지문이네. 근데 how 해당 단어가 항원항체 반응이네. 그렇다면 다양하다고 돼 있네. 그러면 구성 요소가 나오겠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구성 요소를 읽었더니 그런 단락에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구성 요소가 시료 패드가 나오고 순서대로 얘가 아 바로 봤더니 뭐 결합 패드가 나오고 그다음이 반응막이 나오고 그다음이 또 무슨 패드가 나옵니다. 자, 흡수 패드 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각각의 구성 요소예요. 그러면서 구성 요소의 핵심인 결합 패드에는 다시 결합했으니까 복합체로서 표지 물질과 여기에 결합하는 특성 물질이 있다. 여기에 반응막은 항체가 들어 있는 것으로서 여기 봤더니 왼쪽에는 우리가 검사선이 있고 오른쪽엔 표준선이 있다. 각각의 기능을 말해요. 그래서 게임 끝난 건, 아, 그럼 이거 잘 봐야 돼. 그럼 구성 요소 말하는 게 나오네.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항원항체 반응이 이 과정 돼서 어떻게 결합해? 그랬을 때 여기에 실효 물질의 항원이 있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가 두 가지란 말이야. 다양하다고 했으니까 가의 방식, 나의 방식 똑같은 구조에서. 그래서 항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특이 물질의 항원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똑같은 구조에서 나에서 항원이 있는데 여기에 항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똑같은 구조인데 요 특성에 요가 똑같은 항원이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결합하는 방식은 얘는 얘가 얘랑 1차적으로 결합해 또 여기 있네. 또 2차로 결합해. 얘는 얘랑은 결합 못해. 항원끼리는. 그래서 얘는 제거가 되고 얘가 여기 있는 항체랑 결합해. 이거란 거네. 어렵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지금 비문학 독해 지문은 첫 단락을 보고 기술 지문이네. 그러면 이게 나오겠네. 이게 핵심이고 이런 구조로 가겠네. 구조가 같으니까 비교 대상만 보겠네. 라는 글쓰기 구조로 보라는 거예요. 문장에 집착하지 말고 글쓰기 구조로 대응을 맞춰서 다 이렇게. 그래서 두개 이상 나오더라도 두개 이상을 비교할 때는 각각의 글쓰기 구조에 호응되는 단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이런 글쓰기 구조, 서론에서 추론하는 거, 두개 이상일 때는 대응시켜서 범주 갖게 가는 거, 이거 연습하시면 9월 모의고사 반드시 독서 만점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